안녕하십니까 패밀리 여러분. 네, 긴급 나 유튜브 방송이에요. 네, 본래는 뭐 예정이 없었는데 지금 오늘 게시물을 올렸듯이 지금 제 뒤에 보이는 퍼스트 건담 네 퍼펙트 그레이드 네 드디어 들어왔어요. 언리시드인데 이 친구를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큰아들하고 장아들하고 가져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여러 가지 개봉기나마 이제 지금 조립들 하고 계시고 이제 뭐 가격도 막 들쑥날쑥하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가 사이즈만을 건 2, 3년을 만들다가 진짜 제대로 된 피지킷은 지금 진짜 몇 년 만에 본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건담을 많이 만들고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벽걸이를 해놓고 있지만 전부 이제 메가 사이즈나 이제 큰 사이즈 위주로 작업을 제가 꾸준히 하다 보니까 피지는 이제 만들어 달라고 이제 같이 준비해서 이제 대구 DGC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지 벽걸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피지들은 이제 뭐 디오라마 계열의 컨테이너 베이스 계열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40년 만에 네 건담 역사 40년 만에 퍼스트 건담 피지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인기가 지금 많이 이제 올라간 상태고 또 반다이의 여태까지 기술력이 모두 집약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설계다 보니까 지금 연말에 막 그게 핫한 지금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를 데려와서 지금 볼륨 준표가 이제 제가 지금 이 구상을 어떻게 할지는 사실은 정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좀 갑작스럽기 때문에 디오라마 신과 벽걸이 신 두 개가 필요하기는 해요. 제가 아무래도 세계 최초의 이제 벽걸이 그 다음에 이제 글루건 아트를 통한 디오라마 둘 중에 하나를 선별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처음 패널 방식은 벽걸이일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빛과 구동을 먼저 화려하게 이제 박스 아트 같은 이런 느낌의 벽걸이를 만들어 달라고서 이렇게 막 많은 메신저가 벌써 온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스파이더맨 이제 무빙 패널 그 다음에 마크 3 쿼터 아이언맨 제작이 올해 아직 며칠 안 남았지만 이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볼보준표가 가조립이 끝나면 언리시드 작업이 들어갈 거는 같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제가 조금 더 기민한 스케치를 준비하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항상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갑자기 이제 볼보준표가 처음에 이제 오픈박싱을 하고 이제 빔샤벨을 먼저 만들었어요. 이 친구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유튜브에 이제 당연 이제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긴 하겠지만 특별히 이제 빛을 이용한 그러니까 아크릴을 타고 들어가는 그런 설계로 방식으로 빛을 이제 패널의 끝과 끝을 오가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패널 방식에 의해서 저도 이제 빔샤벨에 빛을 넣고 이렇게 LED 작업을 해서 하는 와중에 지금 아시다시피 요번에 언리시드 나온 빔샤벨에 빛이 따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큰 아들이 먼저 제일 먼저 조립을 해줬기 때문에요. 그 긴급 리뷰 한번 하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은 간단합니다. 네,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자 이렇게 보더라도 좀 이해하세요. 네, 긴급이니까. 자, 빔샤벨의 구성은 이제 조립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자 지금 이제 화면을 돌려서 네 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게 무조건 중요한 거는 이게 무조건 어떤 기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터리가 제일 관건이에요. 배터리가 제일 관건이에요. 배터리가 이제 동그란 이제 CR이나 RN 뭐 그런 건전지 계열이 들어가서 이제 쌓여가지고 핫토이나 여타 피규어들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빔샤벨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여기가 튀어나와 있는 모양을 이제 설계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없고 빔샤벨이 꽂혀 들어가서 네 되는 게 일반적인 건담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건전지가 이렇게 지금 있어요. 네 모양까지 있어요. 네 그 여기로 들어가요. 중요한 건 이제 이 건전지 이게 들어 있어요. 예, 네, 언리시드에 들어 있어요. 요 친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게 지금 빔샤벨의 빛을 내주는 네 건데 잘 보세요. BR435. 요게, 요 배터리 시리얼 연보고 제조사는 파나소닉이에요. 네. 보세요. 네. BR435.
자, 요 중요한 거는 이걸 마음대로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마음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배터리가 구하기 힘들거나 비싸거나 그러면 그게 제일 짜증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구하기도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사실 제가 저도 배터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나마 지금 이제 전기 작업하면서 이 BR-435를 여기다 껴야 된다는 걸 이제 보고 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이게 어디 쓰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그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딱 보시면 아시죠? 예, 낚시 전자치에 들어가는 이거 배터리예요. 예, 전자치. 그러니까 수요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BR-435 건전지예요. 네, 걱정하지 않으시고 인터넷 검색창에 BR-435로 그냥 바로 찍으시면은요 개당 3,000원 정도 나와요. 네, 예. 아, 괜찮은 금액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예, 물론 우리들은 지금 뭔가 연구를 해가면서 이거를 상시 전원으로 마이크로 LED를 심어서 선을 빼가지고 손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몸체로 들어가서 이게 상시 전원이 들어가야만이 이 방식을 편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이제 뚫려 있기 때문에 네 상시 전원 방식만 연결해주면은 이제 빔샤벨을 이게 볼트하고 상관없이 예, 조도를 맞춰가지고 하면 이 빔샤벨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BR 건전지를 안에다 넣어주고요. 제가 한 손으로 하니까 아 너무 긴급스러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자, 요거 넣고요. 네, 이게 약간의 그냥 요런 방식이에요. 자, 디자인이 이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어요. 네, 요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어서 이제 밀리는 거죠. 제가 닫을게요. 그냥 밀어서 돌리면 되는 방식이라 제가 한 손으로 해서 이러는 점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자, 닫았어요. 그냥 돌려서 눌러서 닫는 방식이에요. 예, 십자 방식이고요. 네, 자, 빔샵에 끼고요. 그러니까 건전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윽 이러거든요. 근데 개당 3,000원 정도 하는 BR 건전지니까는요 낚시찌 하고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해도 되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온오프가 있어요. 네, 요거 올려주시면 이게 저도 많이 만들어봐서 빔샤벨을 항상 같은 방식으로는 작업을 하지만 이 단점이 한쪽은 화려하고 한쪽은 안 보이고 그런 단점이 있어요. 예, 예. 왜냐면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요 지금 빔샵의 사이를 천공 네, 레이저로 뚫어야 돼요. 이 길이만큼 안에 네, 파이프가 이 구멍이 있어야만이 빛 투과율을 더 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예, 지금 이제 밑에서부터 쏴가지고 하는 방식인데 보시죠. 자, 이게 밤에는 더 좋습니다. 확실히 좋습니다. 네, 빛은 확실히 비쳐요. 자, 끝점으로 이제 빛 모이는 거하고, 네, 당연히 모이죠. 요런 식으로 보면은, 예, 빛이 잘 안 보여요. 이게 좀 밝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투과율이라는 게 있어서 각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부분까지는 괜찮고요. 네, 밤에 보면은 이제 얼음빛이지만 가장 좋은 부분은 역시 이제 요렇게 보시면은, 예, 거의 다 들어와서 보여요. 제가 좀 조금 어두운 데 가서 또 조도를 맞춰볼게요. 자, 요 정도의 빛이에요. 훨씬 밝죠? 그죠? 예, 예. 요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요 각이 제일 잘 나오는 빛의 각이에요. 요게. 요건 그냥 설계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 정도는 중의 빛이 보이고요. 요 정도는 저의 빛이 비쳐요. 근데 이제 어두운 데 안에 있으면 다 보여요. 근데 이제 각도를 조절해서 이제 그 포징을 잡을 때, 예. 내가 좋아하는 각도에서 똑같은 건전지의 효율을 발휘하려면 요 각, 네. 화면에 보이는 요각, 이렇게 노란 빛이 올라오는 각, 화면으로는 노랗게 보이는데 빨갛습니다. 네, 이건 그래요. 네, 접지 보세요. 접지 별로 안 좋죠. 근데 이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요 친구로 조절하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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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게 설계죠. 긴급하게 네, 언리시드 지금 빔샤벨 네, 그 부분 나머지는 이제 조립을 하면서 느끼시거나 아니면 다른 리뷰 영상들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CR 건전지나 이제 LR 건전지를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부에 동봉돼 있진 않습니다. 요 BR 건전지 들어있어요. 네, 들어있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또 각종 리뷰들이야 뭐 여러 프로분들께서 바로 내주시기 때문에 뭐 걱정 없이 네, 여러분들 언리시드 검색하시면 이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일단은 2층에서 볼보준표가 조립은 시작을 했고요. 가조립이 끝나고 나면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네, 작업이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벽걸이 패널 풀 오픈 방식을 이제 조금 이제
준비를 해야죠. 많이 열리다 보니까. 근데 그걸 이제 데미지 버전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어느 부분을 격파하고 어느 부분을 살리고 해야 되는 그 스케치들을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피지 벽걸이 1차 패널로 아마 보여드리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프라프에서 여러분들에게 긴급 건전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녁에 오늘 또 생방송 있으니까요. 저녁에 뵈야지만요, 여러분. 감사드려요. 제가 이걸 바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